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14쪽의 지적 측량부터 6장 측량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4쪽의 측량의 목적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모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저학적 측량과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 그 제조사 측량이라 하는 것은 제조사 사업을 한다 그랬죠? 왜? 일본 놈들이 하도 옛날에 측량을 엉터리로 해놓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실관계하고 공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돈 들여서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저학적 측량은 자, 그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만 하는 측량을 지저학적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거기 그 목적에서 보다시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표의 사항이 뭐가 있어요?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번이 있고 그다음에 지목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좌표가 있어요. 좌표가. 자 그럼 방금 목적을 읽다시피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를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땅이 생겨서 이런 내용을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반으로 딱 나눠보면 이 소재하고 지번 지목에서 이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은 측량이 필요 없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면적 얘기할 때 합병도 하나 더 붙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측량해야지만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외우자 그런 게 있죠?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을 갖고 있고, 경대에서 알고 있는 자격명장은 축도장 갖고 있다. 그거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경계를 도면에 등록하기 위해서, 좌표를 어디에다가,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 있죠? 이 좌표 등록부에다가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뭐예요?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있어요? 이 갑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의 규모다.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자, 갑아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을아 네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경계를 뭐 하려고 복원하려고 복원하려고 하는 측량. 이거 바로 이제 경계 복원 측량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성은 안 중요하고요. 자, 직접 측량 대상 있죠? 다음 중 이제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게 시험 문제 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답으로 나오는 게 뭐하고 뭐는 이 합병하고 뭐예요. 하여튼, 자,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소재, 지번, 지번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 2022년도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자, 뭐예요? 다음 중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문제 나와서, 자, 이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건축물, 지상 건축물의 현재 상, 바닥에, 그 바닥 면적 표시, 현재 상황을 표시하는데, 표시하는 게 지적 현황 측량인데, 뭐라고 이렇게 비틀어놔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그 지상 건축물의 표시를, 자, 어디에다가 지형도에 표시하려고,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현황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하는 거, 표시하는 거지. 왜 측량하겠어요? 그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슬쩍 비틀어서 문제를 한번 내갖고, 여하튼 간에 그게 답이었는데, 자, 그건 30년 만에 한번 나왔던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답은,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다 측량하고, 측량하는 걸 외우는 것보다, 그거 빼놓고는 다 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116페이지에 거기 보충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거 별표하시고 합병 제작성 지목 변경 측량 대상이 아닌데 뭐 제작성 그건 이제 요새 실시하지도 않는 거니까 합병 지목 변경 두 가지래도 자 지번 변경까지 이렇게 하여튼 소재 지번 지번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보충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으로 따지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가 기본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 있고, 기본 측량이 있고, 공공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 있죠? 일반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로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있어요. 자, 우리가 총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지적 측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므로 당연히 이건 시험 범위 병의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면 구분하느냐, 딱 한 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는데, 일단 자, 이 측량을 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요. 근데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자, 이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이라 해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면 이 지적 기준점이 아니면 지적 측량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뭐 예컨대 공공기준점, 자, 이렇게 공공기준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수로기준점, 이렇게 수로기준점, 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위성기준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은 뭐하고 상관없어요. 지적 측량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만은 좀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17페이지 뭐예요? 지적 측량의 구분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측량을,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적인 생각이다, 기초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량의 구분은 이렇게, 측량의 구분은 뭐하고 뭐로 구분해요? 자, 이렇게 기초 측량하고, 자, 기초 측량하고 뭐하고, 예, 세부 측량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럼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두 개로 구분하는데,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지적 삼각 측량에 한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 측량에 한 보조점, 도근 측량에 한 도근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부 측량은 이 기준점을 가지고, 자, 가중점을 가지고 토지, 아, 물론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뭐예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라든가 토지의 이동에 따른 측량, 이걸 다 뭐라고? 예, 세부 측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지적 확정 측량,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게 다 포함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118페이지 보시면, 118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거기 세부 측량에서, 세부 측량 이렇게 써놨죠? 세부 측량은, 자, 여러분 책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거기 세부 측량의 세부 측량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해서 그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일필지마다 중심으로 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세부 측량이 쭉 내용이 쭉 나와요. 뭐 검사 측량, 복구 측량 쭉 나오죠? 다 외울 걸 없고요. 자, 일단 그 용어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으니까 줄인 한번 칩니다. 자, 어디 거기 키역 있죠? 키역 맨 끝에 맨 밑에 줄 치세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거 우리가 뭐예요? 복원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측량이라고? 복원 측량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자, 그 거기 119페이지 위에 거기 티읕 있죠?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무슨 현황을?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 자, 등록된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아까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지상 건축물들의 현재 사항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거,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래서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거지 지형도에 표시하고 있어. 그렇게 그건 이제, 자,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글자를 바꿔놨어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 했어요? 지적확정 측량, 이게 다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자, 그 지적 측량 광고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어디예요? 121페이지 지적 측량의 절차예요. 이 절차가 시험 문제 중에요. 이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 절차를 꼭 별표 주시고 보자. 이게. 자, 측량이라는 것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의뢰를 하는 거예요. 측량은 뭐 한다? 의뢰를 한다. 이게 측량. 측량을 뭐 한다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는 어디에? 소관청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한테 해요. 어디 한다고?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한다. 이게 의뢰. 자,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죠?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의뢰 대상 이렇게 의뢰 뭐예요? 의뢰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일단 검사 측량하고 무슨 측량하고 검사 측량하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 있죠? 이 제조사 이 제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이 아니에요. 자,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한테 맡겨놨으니까 제대로 했는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뭐예요? 직접하지 않고 학원에 저기 하죠. 국가기관이 직접하지 않고 그럼 경찰청이 직접하지 않고 자 학원에 뭐예요?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혹시 비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검사를 필요해요. 수행자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제조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뭐예요? 자, 이걸 뭐예요? 제조사 측량을 검사해달라. 그런 건 없어요. 이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뭐가 아니라니까. 의뢰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뢰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21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줄쳐보세요.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와 제조사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 의뢰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 이건 측량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자 강의 뭐예요? 누가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알아서 검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 뭐 해달라고 측량해달라고 의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땅 잘못된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자, 물론 이제 수수료는 현금 지급인데, 자, 그 신경 쓸 거 없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딴 가르스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지적 측량 수행자 있죠? 수행자한테 의뢰하게 되면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이 수행 계획서를 뭐예요? 계획서를 자, 작성을 해서 수행 계획서를 어디에? 그 다음날까지. 지첩식 아니에요. 그 다음날까지, 다음날까지, 어디에,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해요. 소관청.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제출한다고?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소관청입니다. 소관청.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쌍가루 3번에 1번 줄치겠습니다. 수행자는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 및 수수료를 기재한 그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 네, 소관청에 제출한다. 소관청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거기 쌍가루 4번 중에요. 그 별표하시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또 작년에도 이제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걸 볼펴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측량 기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측량 기간 얘기 나오죠? 예, 기간은 뭐예요? 자 기간 얘기했을 때 측량 기간은 5일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뭐예요? 검사 기간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4차죠? 그러니까 4일입니다. 4일이다 그랬어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기준점을 있죠? 기준점을. 자, 이 기준점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이 방방곡곡에, 이렇게 뭐예요?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물론 일본 시대 때부터 이 38도선, 자, 서본점 125도, 동경 127도, 129도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경선과 유선이 만나는 점에, 이 만나는 점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예컨대 산 지역에는 이 화강암 있죠? 돌. 이 돌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인점을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설치. 이 설치예요. 설치. 자, 물론 도시 지역의 도건점은, 자, 어디? 주석 같은 거 있죠? 주석. 청동 있죠? 청동. 구리하고, 자, 구리하고 뭐예요? 주석을 섞여서 녹, 자, 처, 자, 이 녹슬지 않도록 이 청, 자, 이 청동으로 있죠? 이 청동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 무슨 점이라고? 도건점이라고. 이렇게. 도건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자 바닥에다 설치합니다. 자 도시 지역에 자 이런 뭐 이런 기준점을 이제 뭐예요? 기준점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새로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지역이라든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설치하거나 할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데 기준점이 없을 때는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할 때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할 때 이 기준점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이하까지가 4일입니다. 4일. 그 15개를 뭐예요?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요? 1일을 가산합니다. 1일. 네? 1일. 그래서 한번, 자, 옛날에 2004년도 15회 때 한번 나오고, 아, 그 사람 죽었는지 그 사람부터 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자, 참고로, 가로지르기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이렇게 122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있죠?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글자로 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 내는데 내놓으니까 이게 바뀐다든가 바뀐다든가 자 아니면 가로지르기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런 게 지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예컨대 사례형식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해만 해보면 만약에 21개를 만약에 설치한다, 이렇게, 21점. 이 21점을 설치한다, 치게 되면, 당연히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이하까지가, 자,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플러스. 자, 21개는 15개 빼면 몇 개 남아요? 자, 21개에서 6개 남죠? 4점마다, 하나도 1일이고, 이 두 개도 1일이고, 4개까지가 1일이니까, 4점마다 1일 가산해요. 4점마다 1일 가산이니까, 플러스 1일. 플러스 뭐예요? 자, 15개, 9개. 자, 두 개 있죠? 이것도 며칠, 1일. 그죠? 1일. 총 며칠이 이제, 총 6일이다. 6일이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근데 이런 규정에도, 동그라미 3번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소유권자하고 수행자하고 합의를 해요, 합의. 예? 예, 합의를 했다. 합의를. 자, 합의를 한다. 합의. 자, 그럼 합의를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합의를 한다. 그게 40일이었다. 40. 그 40일 곱하기 예, 4분의 3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30일이 이게 무슨 기간이고? 측량 기간이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분의 몇? 예, 4분의 1 있죠? 이게 10이죠? 이게 검사 기간이에요. 검사 기간. 자, 그러면 항상 4로 나눠져야 되니까 문제 나오게 되면 뭐예요? 60일이나 네, 40일이나 뭐예요? 20일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25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1일 문제 나왔고 60일, 40일 뭐예요? 20일. 그 전 한 6년 전에는 20일에서 검사 기간은 며칠이냐? 20일이 뭐예요? 20일은 4, 5, 20. 그래서 5일이 검사 기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이게 사례 형식으로 요거는 한번 나오고 안 요거는 사례 형식으로 나오면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4분의 3은 뭐예요? 5분의 3으로 바꾼다든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몇 번 보셔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이거 자, 그 저번 주에 수업을 끝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단 기초 과정을 한번 듣고 요번에 기본 과정을 한 두 번 듣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한 세 번 듣고 그래서 총 한 여섯 번 있죠. 기본적으로 듣는 게 여섯 번이에요. 그것도 기본이에요. 여섯 번. 그러니까 뭐 여섯 번 그렇게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머리.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잘 힘들어.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내용이 일단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외워놓고 나면 시간 지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그냥 지겹고, 이렇게 하기 싫고 귀찮다 하더라도
본인이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듣는 겁니다.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문제가 이렇게 가로 집어넣기 다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다 4가 들어가요. 4가. 네? 기억에 15점이 할 때는 4위를 초과하는 4개마다 초과한 15점을 초과하는 네, 그 경우에 그 4일에 그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뭐예요? 자, 1일 가산한다 이렇게 444 다 들어. 444 이런 식으로. 자. 그 쌍가로운 검사 그 검사도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검사 대상이 아닌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뭐예요? 측량을 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의 측량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줄쳐보세요. 다만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 측량에 있어서 경계보건이나 현황 측량은 뭐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보건하고 현황 측량인데 어디에 그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저학적 측량. 왜? 지저학적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가로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에 제출해서 검사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자,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 검사해요. 다만, 거기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미만까지의 저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상일 때 뭐 이상일 때 하나 외우고 아 이상이 아니면 미만이면 뭐예요? 반대라면 소관청이고 이상이면 뭐예요? 시도지사구나.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검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무슨 측량? 지적 삼각 측량이. 이 지적 삼각 측량. 그다음에 예, 삼각 측량. 그다음에 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있죠? 자, 그러면, 앞자고 중간자 따서 사막도, 3. 이 사막도 뭐예요? 사막도. 이건 이제 뭐예요? 사막도 이상. 이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은 검사 하나. 검사를 하나. 사막도 이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이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얘기죠? 그래서 삼각측량과 특히 지적학적측량은, 자, 지적측량은 시. 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지사 있죠? 그 다음에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자, 누구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보건이나, 경계보건측량. 경계보건측량 있죠? 예. 경계보건측량. 그 다음에, 지적현황측량 있죠? 지적, 예, 현황측량.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에? 그래서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사막도 있죠. 사막도. 그 저쪽 목포앞바다에 뭐 사막도라고 하는 섬이 됩니다. 그 노래도 뭐예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자 옛날에 뭐 목포의 눈물일 때 이게 사막도라는 섬이 있어요.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이 복현이는 뭐예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에?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좀 외워두세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왜? 보건측량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거예요. 자, 갑이 바다를 매립했는데, 예, 매립해갖고 대장을 새로 만드는데 수행자가 와서 측량하니까 면적이 1234야. 이 수행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을을 보니까, 족보 따져보니까 뭐예요? 육촌관이야. 아? 육촌관이야. 그래서, 예, 자, 술 한잔 먹다가, 하여튼, 1500 정도로 해달라. 이 1234가 뭐냐?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측량한 거를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는 이런 경계나 면적, 좌표 같은 거는 예, 검사가 필요하다. 제대로 했는지. 근데 보건측량은 정확한 자료 갖고 사인과 사인 간에 갑하고 라고 뭐예요. 내 땅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라고 이게 경계를 복원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검사할 필요도 없고. 이 현황측량. 이 자 건물에 이 건물의 바닥 위치 있죠. 내 경계 안에 있는지 남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경계 바닥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그건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뭐예요? 자, 우리 작년에 그 기준점 표시 있죠? 기준점은 이렇게 뭐예요?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 지적, 삼각측량이란 지적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 자, 그 다음에 지적도근측량이란 지적도근점이 있어요. 이런 뭐에 측량에 얻어진 성과, 이 성과는 뭐예요? 성과는 자료 있죠? 자료. 이 자료는 이 삼각점은 시도 이상을 보관하고, 자, 보건점하고 도건점은 뭐예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성과를 관리를 해요. 다만 뭐예요? 다만 관리하는데, 이거를 뭐예요? 자, 뭐할 때? 열람 있죠? 교부. 교부할 때. 이 교부할 때, 열람이라든가 등본교부할 때는, 요 삼각점은 시도이사가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진짜 답으로 나왔던 게. 뭐가 답으로 나왔냐면, 이게 이제 뭐예요? 자, 23회 때가 요 부분이 23회 때 나왔다가, 이 31회 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자, 이 교부할 때는 시도이사가 바쁘시니까, 시도지사만 하지 말고, 자, 시도이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예, 소관청이 한다. 요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해만 합니다. 물론 이거, 삼각점과 보은점은 누가 소관청에 교부해줘요. 소관청. 그래서 꼭 어디에 이 삼각점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거기 1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쌍가리 1번 삼각점, 자, 지적 삼각 기준점의 성과 보관. 그래서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열람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기 쌍가리 1번 성과점의 관리, 삼각점의 성과 자료는, 자료, 문서 자료는, 자, 125페이지입니다. 자료는, 자, 시도지사, 자료는 뭐예요? 거기 1번, 예, 거기 쌍가리 2번 있죠? 성과의 관리, 쌍가리 2번, 1번. 지적 삼각 성과는 특별자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관리하고.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누가 관리한다고? 소관청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제 거기, 쌍가로 3번에, 자, 기준점의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바꾸자 하는 자는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출치세요, 거기.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주시고 삼각점의 성과입니다.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한다. 아, 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지적위원회하고 뭐라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예요. 그럼 우리가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로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에 둬요. 적부심사라는 건 측량을 적당한지 부족당한지 뭐예요? 그걸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적부 심사 있죠? 심사. 예, 측량을 적부 심사. 적당한지 부족당한지 뭐예요? 좀 봐달라는 게요. 어?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자, 이렇게 지적위원회는, 자, 이렇게 지적위원회는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중앙. 지적위원회하고, 예, 뭐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하나만 해요. 그것만 심의 의결해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있죠? 이 적부심사만 이것만 뭐예요? 이 적부심사만 심의 의결해요. 근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다섯 가지를 해요. 다섯 가지를. 어디에? 중앙에.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뭐예요? 정책을 뭐라고?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계산하고. 그 정책 개발과 업무를 계산하려면 자, 지적 측량 있죠? 지적 측량에 대한 기술 있죠? 기술을 뭐예요? 기술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측량 기술을 연구하게 되면 기술자를 뭐 해줘야 돼요? 양성해야 되고. 사람 양성하다 말하는 뭐예요? 자, 양성하게 되면 한마디로 뭐예요? 혼내줘야 되겠죠? 자, 징계해야 돼요, 징계. 근데 적부 재심사요. 적부 재심사. 그래서, 자,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세 가지예요. 양성징계재심사요. 이거를 좀 외웁니다. 오늘은 양성징계재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양성징계재심사 있죠? 양성징계재심사, 양성징계재심사 이렇게 좀 외워두지 않죠? 어? 외워두자. 양성징계재심사.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6페이지 밑에 그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 1번 정책개발 업무개선 있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기술의 연구, 자, 연구개발. 어? 그 다음에 재심사 동그라미 치고 양성 뭐예요? 동그라미 치고 징계 나오는데죠? 징계. 양성징계재심사. 예, 그거 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128페이지에, 그, 지방지적위원회 나오죠? 그래서 쌍가리 1번, 기능 나오는데, 줄쳐보겠습니다. 자,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해서, 자, 딱 뭐 하면 한다고? 적부심사만 심의결, 적부심사만. 자, 그, 어디에? 시도에 뭘 준다고? 지방지역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이 130페이지 적부심사에 대한 절차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부심사는 자, 적부심사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자, 누구?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측량 수행자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렇게 지적측량 뭐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자, 누가? 토지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측량, 지적측량 수행자. 자, 누구를? 시, 도지사를, 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의 청구, 그래갖고. 기억,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자,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목이 그냥 시도지사의 청구, 거친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그러면 틀리고 자, 이 제목을 청구라는 말을 썼지만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 청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세 사람이죠?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그러면 일단 이 지방지적위원회, 이 시도지사가 회부를 해요. 자, 회부. 어디 회부를 해요? 자, 회부. 이 지방지역 회부하는데 그 회부 날짜가 며칠이에요? 30일에 회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번 회부하죠? 그 30일 동그라미 치고. 그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자, 30일에 뭐예요? 회부해야 된다. 30일 이내. 그러면 자, 해부받은 뭐예요? 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결 하죠? 이 심의결을 며칠? 심의결이 60일이에요. 이 부득이한 경우에 1차 한번 연장을 해요. 1차 연장이 며칠이에요? 1차 연장이 30일입니다. 30. 1차 연장이 30일이다. 그래서 60일에 심의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번 연장하는데 그게 며칠이고 30일이고. 그다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심의결을 마치면 이제 지체 없이 예, 송부를 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 시도지사한테 이 송부하는 날짜 있죠? 송부하는 날짜. 이게 며칠이라고. 자, 이게 송부를 직접 해주면 이 시도지사가 뭐예요? 시도지사가 통지를 해요. 통지하는 날짜. 이게 며칠입니다. 7일이에요. 자, 이게 7일이다. 누구한테?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심사 뭐라고? 예,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거기에서 발생한 이해 관계한테까지 통지해줘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청구해요. 이 적부 재심사가 며칠이에요? 이게 90일에. 90일에 누구를 거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게 국토교통부, 교통부 장관을, 사람을 거쳐요.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자,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중앙,
중앙지저 위원회에 뭐할수 있다?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총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 130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시도이사한테 송부를 해주면, 자, 그 5번 시도이사 통지 그래서 주시세요. 시도이사는, 자, 맨 아래요. 130페이지 맨 아래. 시도이사는 적부심사 의결을 송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뭐 한다는 게 통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6번 재심사 청구 있죠? 줄쳐보세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역위원회 의결이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총괄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부 날짜가 30일이고, 자, 심의결이 60일이고, 한번 연장이 30일이죠? 그래서 3, 6안 되면 3, 7박수 구한다. 3, 6 아니면 3, 7박수 구한다. 이렇게 3, 6 아니면 3, 6이 안 되면 3, 6 아니면 3, 7박수. 이렇게 3, 7박수. 3, 7박수 구한다. 구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3, 6 아니면 3, 7박수 구한다. 날짜라도 꼭 외웁니다. 이제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시험이 날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날짜를 좀, 날짜는 기본적으로 항상 외우게 돼요. 날짜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적은 자, 요, 자, 마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